아 그렇구나. 그럼 또 욕하면 안 되는데. 아, 이랑 또 유튜브에 올리면 되네. 내만 욕 드는데. 여자친구 빈이니까 헌빈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남자라고. 저는 지금 자랑한다. 어? 우리 대통령 그려주신 거 있잖아. 어. 티 자랑한다.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우준은 옷을 잘 그리더라고. 남자는 옷을 잘 그리시더라고. 아. 근데 여기 봐봐. 이분 누군지 알아? 사진 잘 찍으신 분 있잖아. 네. 그 이분이 이거보다 훨씬 예쁘거든. 아니 특색 있게 해줬잖아. 캐리커처가 원래 특색 있게 그린 건가? 내가 전에 전라도에서 캐리커처를 그려봤거든. 그분 엄청 이쁘게 그려줬어. 내 그때 기억이 있어라 그래. 아, 애기는 또 옷을 귀엽게 그려주네. 애기는 또 옷을 귀엽게 그려줘. 아, 근데 진짜 다 있다. 잠깐 힘들어 죽겠다. 와, 얘 그리는 거 보고 또 애들이 막 모였네. 네. 와. 아, 내가 잘못했네. 애기는 옷을 귀엽게 그려준다, 야. 야, 니 원래 이래 안 귀엽잖아. 야. 얘가 엄청 귀여워. 애기가 나 저래 예쁜 게 애기는 처음 봤거든. 저까지는 예쁘죠? 저거예요? 네, 제 새끼 봐가지고. 아, 너무 예쁜 거라. 네, 데리고 다니다. 아니, 진짜 조카가 너무 예쁜 거라. 축구집에 와가지고 유산님 퇴근하라 이런 거 있잖아요. 그게 그거 한 글을 몰랐거든요. 중생 때 작년에. 근데 그거 하는 배우고 싶은 거라. 배우고 이번 연도 초에. 난 이때까지 엄마인 줄 알고 엄마를 닮아서 이래 예쁘나 막 이랬는데 나는 안 돼. 그냥 공부 가야 시켰거든요. 자기가 저거 이런 거 입으려고 공부했잖아.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이사야 바로 앉아. 야 너무 귀엽다 야. 아 진작에 나도 저래 좀 귀엽게 그려주지. 고맙습니다. 야 너무 귀엽다. 고맙습니다. 아, 이 약간 떨떠름한 표정인데 기분이 어땠어요? 자, 좀 예쁘게 그려줬는데 좀 떨떠름한 기분인데 어떠세요 기분이? 좀 더 예쁘게 그려줬으면 좋겠어요? 보통 잘해야 돼. 이분은 약간 좀 세디즘이 있어요.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. 이제 그래서 그래요. 좀 이해해요. 예. 아, 요새 애들은 왜 저래 얌전해? 얌전하게 이제 그림을 받고. 오, 좀 저렇게 얌전해. 나는 어릴 때 머리 깨고 막 돌아다니고 그랬는데. 저렇게 얌전하다. 니도 감시하나? 니보다 예쁘게 그려줄까봐 감시하나? 옆에서. 자기보다 예쁘게 그려주면 막. 옆에서 감시하네. 아. 역시 첫눈에 이렇게 특색을 잘 잡으신다. 그지? 봐봐. 애기 첫눈에. 근데 초록색 구리찌도 있네. 아니 나는 얌전한 까만색 물인 줄 알았는데 초록색 구리찌도 하고 막 그랬네. 야, 아니 은근히 멋쟁이다 야. 와 그리 심각하노. 와 그리 심각해. 얼었나. 안 그래도 아저씨가 아 작가님이 니를 예쁘게 그려주신다. 니는 남자라서. 같은 거 정확하게 패치하신다. 예술과의 인맥을 다르게.
아침에 매실 차 먹고 이렇게 자꾸 애기하고 애기들은 수분이 부족하니까. 아, 요새 애들은 와 이리 예쁘노다. 우리 때는 아가들이 저거 못 난 아들이 억수로 나도 억수로 못 낳고 그랬는데 우리 때는 진짜 못 난 아들 많았거든. 근데 요새 아들은 기럭지도 길고 아들 비율도 좋고 와 이리 전부 예쁘노. 진짜 그래. 요새 아들은 다 이리 예쁘다 진짜. 이거 봐, 이거. 내가 그만 놀리라 그랬죠. 완전 세리즘 제약 발동. 아, 근데 느낌 있다. 이거는 저예요. 아, 그런 말 한 몇 번 해주지 내가. 강민지, 여 와서 빨리 그려. 강민지, 빨리 여 와서 모델 빨리 써서 빨리 쓰세요. 강민지. 내가 최악이 될 수 있다. 아이가 많이 얼었네. 어, 그래. 너무 귀엽다. 아, 너무 귀엽다. 야, 이 선생님의 성향이 자꾸 드러나는데, 요 재능 기부하러 참가한 게 아닌데 보니까.